자,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알량농장에서 이제 태어난 팩맨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네, 일단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네, 알량농장의 팩맨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 진짜 귀엽죠? 자, 여러분들 갓 태어난 팩맨이나 뭐 수입 들어온 팩맨 혹은 뭐 올챙이부터 키워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팩맨은 처음 개구리가 될 때 이렇게 거대하게 안 된다는 거. 네, 이거는 알량농장만의 노하우로 이제 일조량과 다양한 먹이, 균형 잡힌 먹이 식단, 그다음에 영양 공급, 비타민 등의 영양 공급,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과 친환경적인 정화 시스템으로 물갈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애들의 스트레스도 최소화했고요. 그렇게 해서 키워낸 알량농장의 팩맨은 네, 당연히 국내에서 가장 크게 키워냅니다. 가장 크게 키워내면 뭐가 좋냐, 큰 거 빼고 크게 키워내면 당연히 강합니다. 건강하고 강합니다. 건강강.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초보자분들도 기르기 쉽겠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어릴 때부터 큰 애를 그냥 쭉 많이 먹이면서 키우시면은 더 크게 자랄 것 같아요. 다 크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막 발색 오묘한 애들도 있고 이렇게 붉은빛 강한 브라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량농장에서 분양하는 분양가는요, 이렇게 A급 팩맨들이요. 전 급을 좀 나눠놨어요. 자, A급 팩맨들은 참고로 급은 이렇게 뭐 퀄리티로 나눈 급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렇게 귀여운 카모 팩맨은 한 마리에 3만원. 그리고 이런 하드한 매력 있는 브라운 팩맨은 한 마리에 한 35,000원. 우리 화려한 발색이 예술인 이런 스트로베리 팩맨들은 한 마리당 4만원입니다. 자, 근데 아까 분명 알량농장이 A급 팩맨이라고 했는데 A급 팩맨은 뭐냐? 얘들은 어떠한 구절도 없는 그냥 통상적인 건강한 팩맨들입니다. 물론 막 이렇게 수입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은 막 다리 부절이나 이런 일들 꽤 많이 나오긴 하는데 발가락 부절 같은 거 얘들은 선별 거쳐서 그런 일들 하나도 없이 완전히 건강한 애들이고요. 부절 없이. 그럼 B급 팩맨도 있냐? 네, 있습니다. 네, 얘들이 B급 팩맨인데요. 알량농장에서 B급 팩맨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시면은 발가락 길이 대칭이 안 맞는다던가 혹은 발가락이 하나 정도 경미한 부절이 있는 애들을 B급 팩맨으로 분양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사육할 문제는 당연히 없고 미관상으로도 사실 알고 보지 않는 이상,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부절인지 티가 안 나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의 발가락 부절 개체들을 B급으로 분양하고 있고요. B급 팩맨들은 그럼 얼마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실 텐데 B급 팩맨은 랜덤입니다. 모프가 뭐 브라운이 갈 수도 있고 카모가 갈 수도 있고 뭐 스트로베리가 갈 수도 있어요. 완전 다 랜덤이에요. 뭐 뭘로 주세요 이래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얘들은 랜덤 상품이기 때문에. 해서 랜덤으로 25,000원입니다. 사실 가장 경제적으로 기를 수 있긴 해요. 물론 발가락 한 뭐 반 개 정도 혹은 길이가 안 맞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사육하의 문제는 없고 뭐 외형적으로 티가 안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하신 분들은 얘들로 데려가신 것도 괜찮아요. 모프를 못 고르는 게 흠이지만 자고 마지막으로 우리 귀요미 올챙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알량농장에서는 올챙이 때 이만합니다. 자, 거대하죠. 진짜 거대하죠. 올챙이들. 왜 올챙이가 개구리보다 더 크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쟤들도 다 이때는 이만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작아졌냐? 왜냐면 얘들은 지금 배가 꽉꽉 차 있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불었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되는 과정에 한 일주일가량 다들 굶은 상태예요. 쟤들은 먹이를 못 먹고 계속 배출해요. 독소랑 막 이렇게 소화기관에 쌓인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빵빵함이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 작아지는데 당연히 배가 차면 다시 커져요. 원래 컸던 애들이기 때문에. 해서 네, 올챙이 때는 이만하게 컸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쟤들도 이제 먹이 먹고 하면은 진짜 더 얘들보다 더 빵빵해져 있을 거예요. 하고
팩맨 그러면은 이렇게 TMI는 잘 들었는데 분양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분양은 네 다음 주 수요일 영상이 올라가고 한 3일 후일 거예요. 분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알량 농장에 분양 중인 최고의 팩맨 최고 사이즈의 팩맨 프로그램들 영상이었고요. 자 보너스 영상도 하나 준비했으니 영상 뒤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자 알량 농장의 번식장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시죠? 한번 열어볼까요? 두둠두둠두둠 짜자자자잔. 네 보시면은 알이 꽉꽉 차있죠. 누구의 알이냐? 바로 알량 농장의 마스코트인 네 금덩이와 화이트 라임 알비노 포닷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엄청 밝은 빛깔의 포닷 팩맨, 투닷 팩맨, 뭐 노라인 팩맨 이런 패턴리스 팩맨이 나올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시즌, 이번 클러치 올챙이를 분양 안 해서 아쉬워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평상시처럼 올챙이도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얘들은 진짜 예쁜 애들이 나올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알량농장 올챙이 잘 키우는 거. 올챙이 때부터 키우셔도 튼튼한 애들이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은 진짜로 마쳐볼게요. 알량농장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